MBTI 일상관찰일기 68편 NF, ST, NT, SF의 하루. 좋아했던 닭갈비, 맛이 왜 변한 건데. NF, 의미와 가치 추구. 우리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닭갈비 진짜 맛있었는데 이제 그 맛이 안 나네. 전엔 맛있었는데 이상하네. 그때 너무 즐거워서 더 맛있게 느껴진 건가 봐.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. ST, 구체적인 사실과 현실을 적용. 맛이 달라졌네. 재료 덜 넣었나 봄. 엑! 가격은 비싸졌는데? 폭염이라 닭값 더 오른대. NT, 분석적 접근, 비판적 사고. 헐, 닭이 왜 이렇게 적어? 원자재 비율 확인해 봄. 왜 맛이 변한 거지? 양념을 바꾼 건가? 주인이 바뀌었나? 재료가 바뀐데 원래 관광지는 바가지야. 한 번 오고 안 온다고 생각하잖아. 그럼 안 되지. 초심을 잃었네. 난 여긴 다시 나가. SF, 현실적 접근, 관계적 사고. 맛이 아쉽긴 하네. 양념 추가할까? 그러게. 잠깐만. 여기 고추장이랑 설탕 좀 주실 수 있나요? 고추장 더 넣자. 살릴 수 있어. 전에 진짜 맛있었는데 이 집이 아니었나? 다음엔 오지 말자. 주관적으로 관찰해본 MBTI 친구들의 일상이었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